내년도 국가 수입이 10% 줄어들면서 국가가 지방 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감소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세입 예산 감소에 대비해 강력한 긴축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마저 줄어들지 않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수입 예산을 367조 4천억 원으로 짰습니다. 올해 400조 5천억 원에서 33조 1000억원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상북도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선 투자와 보조 사업을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3년 이상 추진한 사업은 더 세밀히 살펴보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사성, 선심성, 민간 보조 사업은 최대 30% 줄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는 중복성을 따져서 일부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초 자치 단체 경상 보조 사업은 최대 10% 줄이고 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도 최대 20% 줄입니다.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50%까지 줄이는가 하면 아예 사업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 보조금 총액을 보조금 예산 과목별로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를 시행합니다. 신규 사업도 민간 전문가의 사전 대면 심사 절차를 신설해 사업이 적정한지 공익성은 있는지를 따져 예산 편성을 검토합니다. 실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국에서 실국별 실링제를 시행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내 년도 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국별로 통일적 기준으로 예산을 줄일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사업에 대한 특성이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 어떤 경우는 아무리 이제 뭐 예산이 줄다가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괄된 기준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예. 사업별 특성이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유연한 형태의 접근 방식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